got me up all night, putting things on the side. What do you have in mind? She's awake all the time. What are you trying to find? I hope this ain't a lie. Cause I'm vibing. 5시 반인데도 벌써 이렇게 밝습니다. 해가 이렇게 아침에 빨리 뜨는 줄도 모르고 너무 게으르게 살았나봐요. 아, 아침에 맥모닝 먹으려고 했는데 24시간이 아니었네요. 저기 멀리 현장이 보입니다. 어우, 여기는 무슨 자체 차단기가 있네요. 이 동네가 새로 생긴 단지라 그런지. 이야, 괜찮네. 살짝 외국 동네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지금 여기는 김천입니다. 김천의 도로공사촌, 도공촌이라는 곳인데요. 신축 단지로 조성된 곳이고요. 여러 회사들마다 한참 시공 중인 현장입니다. 또 이미 다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은 주택 신축하는 현장 첫날입니다. 이제 텃밭이 하는 날인데요. 텃밭이 하는 날은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규준틀 작업은 돼 있고요. 수직을 정확하게 봐서 지금 이렇게 규준틀마다 피스를 박아놔서 정확한 선으로 실을 띄어서 이 집이 앉혀질 자리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피스 자리와 저쪽에 보이는 이 피스가 이제 정확한 위치를 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정이 되면 이렇게 피스를 박아서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지금 구퉁이마다 규준틀이 작업도 있고 자리가 확정되면 바닥에 이렇게 락카를 뿌려서 표시를 해두고 이제 그 자리를 따라서 장비가 삽질을 해주는 거죠. 2430. 2430. 예. 2430에 넣었어? 예. 여기네. 예, 감사합니다. 요 버림 레벨에 맞춰서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한 번씩 찍어드리면 그 레벨이 맞는지 확인해가면서 쭉 파나가는 겁니다. 텃밭이 첫 텃밭이죠. 이게 시작이 중요하다고 지금 레벨을 잘 안 맞춰놓으면 그 다음 기초할 때 맞춰야 되고 거기서도 또 다음한테 미루면 또 목구조 프레임 짤 때 또 맞춰야 되고 계속 이게 정으로 넘기게 됩니다. 아예 제일 처음에 여기서 잘 맞춰서 다음 작업하시는 팀도 작업하시기도 편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처음이 중요하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작업에서 레벨을 잘 맞춰놓으면 이후 작업들은 다 수월하게 갑니다. 여기서 대충 해놓고 나중에 뒤처리로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고 시간 많이 들고 돈 많이 까지고.
이 집 기초 잘하는 집 땅 다짐 맛집 기초 맛집입니다. 아주 예쁘게 땅이 잘 다져졌습니다. 10시 거의 다 돼서 일하시는 분들 참사러 갑니다. 요새 맨날 사무실 일만 많이 있었어 가지고 엑셀 중으로 살았는데 오랜만에 현장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좀 숨도 쉬어주고 해야지. 이게 레미콘이 왔습니다. 현장 한쪽에는 이렇게 지금 기초에 깔 단열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거무튀튀하죠. 보시면 요 하얀 거 이거는 1종, 그리고 요게 약간 검은색 이게 2종, 우수한 성능의 2종 EPS 스티로폼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KS 인증 마크 받았고 비드법 2호 2종의 1호, 예, 비드법 2종 1호고 두께는 이게 두께 130, 예, 130짜리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반입된 자재들 다 사이즈랑 이런 인증 여부 다 확인해서 기록으로 사진으로 남기고 이제 안심하시고 공사 진행되는 거를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게 묻히면 알 도리가 없거든요. 내 집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버린 콘크리트 다 치고 이제 오늘 현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버린 콘크리트가 다 마르면 여기에 이제 먹줄 먹튀겨서 기초 라인 잡고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clueless, what are you trying to find? I'm running with these emotions.